이번 시간은요, 부드러운 텅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부드러운 텅잉은 클라리넷 연주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텅잉이에요.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아마추어 분들이 쉽게 연주하실 수 있는 느린 곡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이걸 잘 사용한다면 음악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연습해야 할까요?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부드러운 텅잉을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듯이 물리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말로 두두두두 이렇게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혀가 윗니 뒤쪽에 닿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혀가 윗니에 닿았던 위치와 면적, 시간 그대로 클라리넷 리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텅잉을 위해서는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클라리넷 리드에 혀가 닿는 면적과 시간을 최소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제 느낌으로는요, 혀가 리드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동작은 아주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리드의 떨림을 아주 순간적으로 멈춰준다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셔야 합니다. 소리의 느낌으로는요, 음과 음 사이의 공간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클라리넷 텅잉은 제가 매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발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가능한 한 우리가 말하는 동안 발음을 할 때 혀가 윗니에 닿는 위치와 움직임 그대로 리드에 적용이 되어서 연주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텅잉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텅잉은 짧은 텅잉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텅잉에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하기까지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반복하시면서 생각하시고 연습하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감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말로 두두두두가 되신다면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텅잉을 자연스럽게 잘 하실 수 있다면 클라리넷 연주에서요,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부드러운 텅잉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